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SD바이오센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부분에서 다양한 진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 혈당 측정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제품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면서 연매출 3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 오미크론 종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방어주격 흐름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국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만 명대에 육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악조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들어가야지 지금 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상장 전에 시젠보다 매출이 높고 그리고 성장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장 이후 두각을 받지 못했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원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진단 키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슈마시스에서 1,4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아침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올해 1월 달 현재 누적 공급 계약을 한번 보면은 벌써 5,500억이라는 엄청난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 3조 원보다 높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또한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별다르게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진단 키트 관련한 사업 부분 그리고 사업 영역 자체가 2022년도에는 실적이 다운될 것이다.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발생을 하면서 우세종이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방어주격 성격을 이용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6만 원 부근 한번 단기 목표가 설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4만 8천 원을 이탈할 경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정체기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SD바이오센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